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세상에. 많이 봐요? 돈이 얼마예요? 아유, 매니아방껏 빌려왔지요. 영상을 위해서. 자, 여기는, 예, 그 지하철 3호선 타고, 예, 원당역에서 내려서 6번 출구까지 오면 테라스 다육 농원에, 어우, 저기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자, 어떻게 써있냐. 저 맞아요, 맞아.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매니아 방에 갈 때는 반드시 여기 농장에 대표님과 그 매니아님의 허락을 받고 영상을 담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유, 마디바 매니아방 가서 빌려왔어요. 구독자님들 구경하시라고 나도 이렇게 대품이 될 때까지 키워보자 라는 의미예요. 아유, 어쩌까, 어쩌까, 맞아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키우는데 종자가 좋아야지. 그렇죠? 아유, 종자가 시원찮아 봐. 이렇게 돼요? 아유, 안 되죠? 자, 종자? 예, 아유, 세상에. 자, 제가 좋은 종자라는 표현을 한번 처음으로 합니다. 마디바 소개하면서 입장 끝이 쪼그랑쪼그랑 합니까? 안 합니까? 아유, 안 보여? 잠시만요. 너 잠깐만 기대고 있거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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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잠시만. 여기, 여기. 젓가락질 안 할랬더만. 어, 저. 자, 봐봐요. 쪼그렁쪼그렁 합니까? 이런 종자를 사야지. 아유, 세상에. 대뜸 막, 마디바가 얼마라고 해갖고 샀더만. 아유, 내건안 이뻐요? 종자가 틀리다니까, 종자가. 자, 아유, 세상에. 종자가 틀리다니까. 아유, 세상에. 자, 종자 봤어요? 그러면 2두짜리 있고. 아유, 야는 또, 마디바 중에 환영. 아니, 이거 진짜 돈이 얼마예요? 이거, 두두두두두. 지갑 열리는 소리. 어저저저저저 지갑 열리는 소리. 자, 지갑 열렸어요? 자, 말이 봐요. 하나, 둘, 셋, 짠짠짠. 어머, 만원짜리 맞아요? 잡나? 자, 사이즈 잴까요? 어우, 나 어지간해서 이거 사이즈 안 재는데. 잠시만요. 아유, 자야, 나와봐라. 어머, 나 그것도 안 갖고 왔나? 잣대 거기다. 아유, 나 맨날 놓고 댕겨. 자, 잣대 보셔요. 하나, 둘, 셋, 짠, 짠, 짠. 몇 센치라고? 예, 한 9cm? 8cm?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9cm? 아유, 잘안 보여. 갖고 왔네, 잠시만요. 아유, 그러면 보이는 잣대로 재야지. 자. 마스크, 아, 보여. 아유, 좋아. 됐어요? 에이, 조금 작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더큰 것도 있고. 어휴, 세상에. 야가 얼마라는 거요? 15,000원? 잡나? 길게도 못 가요? 왜냐면 수량이 없어. 자,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 어휴, 세상에. 짠짠짠짠짠. 끝내줘요? 끝내줘요? 어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어휴, 끝내줘요? 끝내줘요? 어휴, 밖에 눈이 와서, 다 난다, 여기. 아유, 우리, 저기, 달봉이가 강아지인데, 달봉이처럼, 눌눌할라, 눌눌한다 할까요? 아유, 세상, 이렇게, 야가, 15,000원? 2두짜리 야가. 아유, 참, 여기 봐봐요.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종자가 들리구만. 아무리, 쪼그랑쪼그랑 해라, 기도해도 안 돼요? 아이, 종자가 틀린 걸 자꾸 맞물르고. 이 봐봐. 가격이요? 아유, 세상에. 어저께 이보다 작은 거 2만 원에 샀어요? 아유, 눈물 나라. 택배를 시켰으면 취소할 거인데, 내가 눈, 내두 눈으로, 두눈 크게 뜨고 봤는데. 그러니까, 다남 얘기를 듣고 사야지. 응? 다남이, 응? 말도 안 했는데, 어디 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잘못 샀다고 난리여.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쭈그렁. 아유, 세상에, 내 눈에 다 보여. 잠시만요. 어머, 나 이렇게 좋은 종자 처음 봤다고요? 처음 봤어요? 세상에. 아유, 참, 섹시한 목소리 오늘 딱 맞네. 아유, 세상에, 밖에 눈이 펑펑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날라갈 듯이죠. 아유, 세상에, 많이 봐도, 어머, 세상에, 입장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 적금 하나 들은 거죠. 애기가 뿡 나와. 여기 봐봐, 그죠? 어유, 세상에, 애기 나오게 생겼네. 자, 여기 테라스 다육농원이요. 예, 아유, 그만해, 많이 봐도. 자, 여기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에 내려서 6번 출구로 와서 마을버스, 잠시만요. 이렇게 저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찍었죠? 아니, 내가 다못 읽어. 자, 사진 찍었죠?
자, 아유, 됐어요. 사진 찍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구독자님들? 허락받고. 그만 갈까요? 지갑 열리니까 제발 그만 좀 할까요? 에이, 구경하니까 하나만 더 가요. 자, 마디바 이게 끝. 자, 그 다음에 아가보이데스. 금. 어우, 세상에. 내 거. 매니아박스 빌려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 종자가 다르구만. 어떤 종자예요? 돌기처럼 생겼죠? 그리고 더 묵으면 이렇게. 어머, 세상에. 나 돌기마리아 금인 줄 알았어요. 아가보이데스 금. 에, 사실은 그 전체 내역의 창을 아가보이데스 속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금이 많이 안 보여요. 어휴, 됐지. 응, 금이 이렇게. 자, 이렇게. 어우, 이거, 저, 어머, 세상에. 입장 하나 똑 되면 얼마예요? 2만원 벌었어요? 야는 안 팔고, 얘는 견본이에요. 아이, 또, 다람다육이 손으로 들은 거 달라고 하시면, 아이고, 안 돼요. 자, 아가보이데스 금 2만원. 일반적으로 아가보이데스 속만 해도 사실은, 그쵸? 와, 입장 짧아졌어요? 네, 잠깐만, 하나만 더 볼게요. 여, 봐. 어머, 세상에. 끝내줘요? 어우, 세상에. 카메라가 왜 이렇게 좋아? 어휴, 아가보이데스 금 2만원. 아유, 오늘 짧은 영상 갈 거예요. 자, 대부분의 아가보이데스는 이렇게, 금이 아니죠, 얘는. 얘도 금인가요? 잠시만요. 어우, 금이라고 샀어. 그러니까 다 똑같은 금이 아니지. 대부분의 저도 이 아가보이데스 금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얘하고는 확연히, 자, 한 번만 다시 비교해봐요. 입장을 봐봐. 입장. 자꾸 눈높이를 키워야 돼. 어우, 저기, 우리, 꽁냥꽁냥님. 예, 꽁냥꽁냥님. 거기 그 동네는 다육이 가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영상으로라도 꼼꼼히 봐야 돼. 어우, 영상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봐주시고 댓글 다 쓰시고 감사합니다. 아유, 라방 같아. 아유, 세상에. 저 수다. 응. 자, 정리할게요. 예, 그만 가야지. 더 찍어요. 자, 아가보이데스 금 2만원이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금이 확연하지 않으나, 묵었을 때는 이 정도로, 아유, 세상에. 아유, 참마. 이렇게 금이. 자, 제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 거 갖고 왔어요. 차에 실어갖고. 아유, 그럴리가. 여기는 테라스 다육농원에 이렇게 키핑장 회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기는 못 가. 어떻게 와요? 오시는 길이요? 자,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 6번 출구에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시면 돼요. 됐죠? 사진 짤깍 찍었죠?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내려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예, 지금까지, 예, 마디바하고 아가보이데스 금, 예, 짧은 영상, 아유, 세상에, 짧은 영상, 예, 아유, 구경했습니다. 여기 테라스 다육 농원이었습니다.